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다 보이시죠? 글자가. 그래서 요게 이게 바라시트인데 요 밑에가 바라시트로 되어 있어요. 위에는 그냥 원형으로 파스가 되어 있어 가지고 레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바라시트 바라 엘로힘 예트 하샤마임 예트 그다음에 예레 하아레츠 요게 하아레츠 하가 붙어서 하아레츠 이렇게 나가거든요. 요게 창세기 1장이 바라시트 바라 엘로힘 예트 하샤마임 예트 하아레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그 시작 안에 뭐가 있는가? 이게 영어로도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시작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창조가 들어가 있었고. 이제 시작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레시트라는 세상을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베레시트가 이제 창조 과정에 우리 이거 그림 많이 보셔야 돼요. 이제 여기 너머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 우리는 존재를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성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이 대체 이제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너머의 하나님을 알수 있는 거죠. 이 너머의 하나님을 알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말씀으로 여기가 베레시트 세상이에요. 예. 베레시트의 세상인데, 이 베레시트의 세상을 말씀으로 다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머의 하나님이 이제 인더 비기닝 했을 때, 베레시트 했을 때, 요 베레시트 안에, 이제 인더 비기닝이 요 베레시트 안에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뭘 만들어 놨죠? 첫째? 제일 처음에 만드신 게 창조라는 걸 만들어 놨죠. 창조. 바라라는 거. 이게 창조가 바라거든요. 이게 바라. 바라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어 놓은 게뭘 만들어 놨냐면 그 땅과 하늘을 만들어 놨어요. 땅, 하늘. 이걸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땅과 하늘이. 그러니까 시작 안에 그림을 잘 보셔야 돼. 그림은 너머의 하나님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땅과 하늘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땅은 뭘까요? 땅은. 우리는 땅 하면은 진짜 이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었다면 하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목사님이 어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성경은 그림 언어거든요. 자, 그림 언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을 잘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만, 이 모든 걸 내리고 그림을 자, 이게 이제 그림이거든요. 이게 진우가 그린 그림이에요. 진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그림을 그렸어요. 저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렸는데 이 그림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이 그림에는 분명히 진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렸어요. 분석을, 이게 너무 어렵죠, 이 그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그림으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분석이 좀 가능하겠죠? 뭐가 느껴지나요? 그림을 볼때 제일 처음에 뭐로 보냐면 느낌으로 보죠. 저하고 진우하고 이제 그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일 먼저 느낌으로 보는 거죠? 근데 어떤 느낌이에요? 엄마의 모유, 그 엄마의 태초에, 그러니까 가장 포근하게 있었던 자기 어떤 유아기 시절을 그린 거죠. 그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가장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첫째는 가슴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공급을 받았던 그 가슴에 유두가 있고, 그리고 그 가슴 속에 묻혀 있는 어떤 그이 그림은 우리가 포근하다, 따뜻하다, 뭐 이런 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제 그림을 분석해 놓으면은
뭐 가슴이 몇 개냐, 저 표정은 왜 저렇게 돼 있냐. 그런데 표정은 포근해야 되는데, 포근해야 되는데 잘안 보인다. 포근해야 되는데 그림을 잘 보면은 왜 표정이, 저는 이제 그림이 두 개를 그렸어요, 얘가. 유화로 하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크릴로 그렸어요. 그런데 유화로 그린 그림은 표정이 굉장히 편안하고 밝은데, 여기는 살짝 그렇게 완전히 편안하진 않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왜 흰색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슴마다 왜 모양이 여기는 이렇게 또 이렇게 동그랗는데 여기는 왜또 이렇게 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쭉 따지면서 그 작가의 의도를 찾아가는 게 그림 언어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의 언어를 문자로 변환시키는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는 그 그림 언어예요. 이것을 문자로 변환을 시키는데, 문자로 변환은 이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글자로 돼 있잖아요. 글자로 돼 있으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글자 그대로 믿어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가장 큰 함정은 눈에 보이는 글자를 1대1로, 그 글자는 하나의 글자는 하나의 뜻만 있잖아요. 뭐 두세 개의 뜻도 있을 수 있겠죠. 두세 개의 뜻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림처럼 풍부한 의미나 어떤 그 상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글자 하나하나가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림이라고 보셔야 돼요. 태초라는 이 글자 하나가 태초,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그 태초 안에, 시작 안에. 시작 안에라는 어떤 그 문자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시작 안에, 그 태초라는 말 안에 엄청난 분량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보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들이, 우리가 신학하는 신학자들이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찾아냈냐면은, 신학이 다 서구에서 나온 거잖아요. 서구 신학은 놀랍도록 분석적이에요. 분석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분석을 잘한다라는 것은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있는데, 우리 아시아 사람들처럼, 우리 샘족 사람들처럼 이 통합적으로 사고를 못해요. 아시아인과 백인의 결정적인 차이죠. 제가 백인들을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쭉 백인들 경험해봤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백인들은 우리하고 심성 똑같아요. 막 사랑하고 아프고 힘들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감정 표현 잘하고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있을 때이 백인교회 목사님이, 이제 제가 그 주일은 백인교회를 다녔어요. 주중에는 백인교회도 다니고 현지인들 교회도 다니고. 그런데 주로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백인교회를 좀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일은 현지인 교회 다니면서 이제 현지인 교회 체험을 좀 하는 거죠. 이 교회를 알아보려고. 시스템이 어떤지. 그리고 평일날에는 사역을 다 했고. 평일날에는 사역을 하는데, 그 백인 교회에서 한 1년, 2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백인 교회 목사가 뒷말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나는 가서 올인해서 선교만 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내가 백인교회 목사를 찾아가 봤어요. 이제 말이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찾아갔더니 첫째는 왜 혼자 왔냐? 선교는 가족이 와야 되는데. 그걸 신뢰를 못 하는 거야. 자기네 문화 안에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혼자 왔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속 교회가 어디냐? 그래서 나는 그때는 뭐 우리 교단도 있었고 그랬지만 함께 선교 갔던 김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순복음 출신이에요. 그리고 순복음구 어디야, 여의도 성전에 거기서 이렇게 그 커넥션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그 출신이라는 걸 증명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부 뭘 요구하냐면은 에비던스를 요구하더라고요. 아니 선교 잘하고 있으면 됐지, 에비던스를 다 갖춰오래. 내가 왜, 그게 그냥 출석만 하는 것뿐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에비던스를 왜 갖춰야 돼? 그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가 여기에 출석하고 있으면 나는 담임 목사니까 나는 너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라고. 완전히 분석적 사고로.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우리 아시아 사람들 같으면 되게 미안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딱 칼이에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아주 자기는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그 권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요구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게 안 다니면 그만이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안 나갔어 그냥. 안 나와버리고 그냥 나는 사역만 했어. 그리고 흑인들 교회만 다녔어요. 흑인들 교회만 다니면서 흑인들 교회 현지 체험을 했죠. 근데 백인 교회도 현지 체험이긴 하지만 아우 참 황당하더라고요. 아 이게 백인들의 사고 구조구나. 에비던스가 있을 때만이 뭔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백인들의 사고 구조구나. 그 후로 백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물론 아시아인 같은 백인도 있어요. 여기 충전기. 예, 아시아인 같은 백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주고 특히 미국 사람들은 그게 좀 있더라고. 근데 유럽 출신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본래 살았던 이 백인들은 아주 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백인들은 그런 사고구조. 이제 태국으로 넘어왔어요. 태국만 해도 아시아잖아요. 태국에 와가지고 태국 이제 남부 쪽 사람들 말고 남부 쪽은 영국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말레이 쪽 이쪽으로는 영국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모양새는 아시안이지만 하는 행동은 꼭 그 영국 놈들이 아주 재수 없는. 아, 이게 내가 인종차별하는 건 아닌데 아 영국 사람들 영국계나 이런 것만은 진짜 재수가 없어요. 안 만났으면 좋겠어. 여행하다가도 영국계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 얼마나 우월의식이 강한지. 아 참 뒤돌아서 하면 참 기분 나빠. 미국 사람이나 이탈리아나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데 영국계는 진짜 기분 나빠. 근데 이 이제 태국 북부 쪽으로 왔어요. 이 북부 쪽은 중국에서 살던 이제 이 지도를 이 중국 지도를 봐야 돼. 이 성경 공부하다가 이게 또 세계사 공부 참 많이 하네. 이게 중국 지도를 검색을 한번 할게요. 중국 지도 여기 있다. 자, 중국 지도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제 중국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운남성입니다. 여기 난닝, 광저우, 난닝, 충칭, 청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요쪽에 광대하게 걸쳐져 있는 요 지역이 어디냐면은 요게 이제 베트남이고 라오스고 태국이고 미얀마예요. 요게 광대하게 이렇게 걸쳐져 있는 땅이 요게 운남성입니다. 우리말로 운남이고 이 사람들로 말로는 윈앙 뭐 이렇게 해요. 뭐 발음이 아 희한하게 해.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덩어리보다도 넓어요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한 달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도 시간이 모자라. 못 가본 데가 더 많아요. 한 달 내내 다녔는데 여기 베트남에서 넘어가가지고. 근데 여기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이제 이 라오스, 미얀마, 요 라오스 근처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여기에 1945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예요. 1945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모택동에게 먹힌 나라인데 여기에 국가 이름이 좀 우리 한문 발음으로 그리고 이쪽 그 본토인 발음으로 좀 발음이 안 좋아요. 국가 이름이 발음을 하면은 좀 기분이 나쁠 거예요. 십성반나예요. 아주 발음이 굉장히 이상해. 이게 이 십성반나. 그러니까 열십자에 그 우리 도시 성자 쓰고 반나. 이게 불교 국가니까 반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십성반나라고. 요 사람들이 주종족이 누구였냐면은 주종족이 따이족이에요. 따이족이 태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 따이족이 그 여기에 중국에도 국가가 있었고 이게 십성반나라고.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었냐면 라오스의 주종족이 따이족이에요. 그 다음에 태국의 주종족이 따이족이에요. 그리고 따이족 일부가 미얀마에서도 살고 있고. 그러니까 따이족만 광범위하게 다 합치면 1억이에요. 1억. 그러니까 따이족이 국가를 세 개를 세운. 우리는 되게 태국 무시하죠. 라오스 무시하죠. 가난하다고.
근데 이 나라 사람들, 이 따이족이 국가를 세 개를 세운 진짜 알짜배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따이족이, 따이족이 이제 남부는 말레이반도하고 가까우니까 이 태국 남부는 영국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독립국가였지만. 지금 재수없어요. 이게 근데 요 북쪽으로 가서 제가 처음으로 따이족을 만나봤어요. 근데 따이족이 중국 땅에서 살던 똑같아. 중국의 십성 반나를 가든 라오스를 가든 태국을 가든 똑같아. 코끼리 있지, 사원 있지, 사람들 생김새도 똑같지, 말도 똑같아. 말도 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 태국어를 써요. 태국어 하나만 알면은 중국에 가서든 라오스 가서든 태국에 가서는 불편함이 없어요. 운남성 요 남부 쪽은 태국어만 쓸줄 알면은 여행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말을 태국어를 써요. 말도 안 바뀌었어요. 이 태국어가 놀랍게도 요렇게 몇백 년이 지나면은 못 알아듣거든요. 우리 북조선 말하고 남조선 말이 이제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북조선 말과 이 조선족 말이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오면은 이제 위쪽으로 가면 카자흐스탄 무슨 러시아 요쪽으로 가면은 고려인들이 있어요. 말도 달라요. 우리는 불과 이게 200년 대한 100년 100년 요 100년 사이 말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게 태국이 세워지고 라오스가 세워지고 요게 그 십성반나가 있는데 놀랍게도 말이 똑같아요. 너무 놀라요. 그러니까 라오스는 가난한 나라니까 방송국이나 이런 게 되게 열악해. 우리나라의 무슨 그 소망교회 수준도 안 돼.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준도 안 돼. 방송국이. 근데 태국은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스 사람들이 태국에 말이 똑같으니까 태국 방송을 다 봐요. 이 텔레비전 딱 틀면 태국 방송. 이 라오스에서. 근데 전혀 지장 없어요. 태국어 알아듣고 하는데. 십성반나도 태국 방송 다 봐요. 전혀 지장 없어. 아, 참 신기한 게, 이게 말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드디어 아시아 사람을 경험했어요. 이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안 따져요. 내가 이제, 여기서 한 달을 머물렀거든요. 어디에 머물렀냐면, 딱 여기, 요 구석에, 여기 보이시죠? 미얀마와 라오스의 국경 사이에 여기에 딱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따이족, 진짜 원래의 따이족. 따이족이 시커멓고 이런, 여기 이제 태국, 방콕에 가면은 사람들이 시커멓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 똑같이 생겼어요. 따이족 사람들을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이럴 때 사진 자료가 있다라는 게참 좋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림 언어하고 문자 언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아이고, 여기는 사진이 없나 보다. 이 사람들이 따이족이에요. 여기 사진이 몇 장입니다. 따이족. 얘네들이 따이족. 똑같죠? 우리 한국 애들이에요, 그냥. 따이족이 사진이 이래요. 그냥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시장이 어딜 가나? 라오스, 태국, 뭐 중국 가도 시장 다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느 문화에도 영향을 받지를 않고 자기네만의 문화를 와 말을 지켜놔요. 여기는 라오스에서 찍은 따이족 애들이에요. 라오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얘네들이 얼굴이 하얀 게 미인이기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칠하고 따이족 아줌마들. 이렇게 좀 까만 사람들은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원래 따이족은 우리 그냥 한국 사람들의 요 사람들은 따이족이 아니고. 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한의족을 찾아서 가는 그런 과정에서 만난 소수민족들이에요. 논농사 짓고 있어요. 우리 가서 논농사도. 이따 10월 달인가? 11월 달이었는데, 이 산모자 가잖아요. 그러니까 벼베기도 한번 해보고, 이따 따이족 애들. 참, 똑같죠? 애들. 여기는 이제 이란에서 찍은.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은, 중국의 이 따이족에 이제 여기서 따이족을 체험했는데 일단 말이 없어요. 속이 깊다고 그러죠. 그냥 말이 없어도 제가 여기서 한달 머물면서 동네에 전혀 모르는 낯선 동네에 혼자 딸랑 가가지고 아까 그 친구 있었죠? 그 친구가 여기서 한국어 선생하고 있었어요. 태국에.
난 지역, 뿌아라고. 이 뿌아라는 지역에서 한국어 선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선생님을 무지무지하게 존경을 해요. 선생님의 친구라고 하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근데 내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갔는데 분명히 오직 선교만 하고 있었어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었고 교회가 막 100명씩 성장하고 있었는데 따진다니까 걔네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따져. 전혀 안 따져. 그리고 내가 가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벌써 동네에 조그만 동네니까 소문이 다 났어. 내가 가면은 나한테 그냥 뭐라 그러더라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름 다 잃어버렸다. 태국어도 이제 이쪽 지역의 말이 이쪽 지역의 말을 태국어를 배웠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더라. 아유 잃어버렸다.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서 되게 존경을 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언제나 내가 이렇게 뭘 잠깐 돈을 놓고 와가지고 계산을 못해도 괜찮다고 나중에 와서 주라고 그러고 백인들에게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 언어 이게 그림 언어를 만들어낸 게이 그림 언어로 이 언어를 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일까요? 백인들일까요? 아시아 사람들이죠. 샘족이 기록했으니까.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요. 최초의 기록자들은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이 아시아 사람들, 아니, 생김새가 아닌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생김새가 아니죠. 아시아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아니고 생김새는 서양인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문화나 풍습은 제가 지금 이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란 사진인데, 이게 이제, 이란이 지금 생김새는 다, 이게 외국인이죠? 지금 분명히 이게 외국, 서양 사람들이잖아요. 이란 사람들이 더 백인처럼 생겼어요. 헐리우드에서 제일 유명한 배우가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사람이 로버트 드니로거든요? 제가 머물렀던 그 살레라는 친구가 로버트 드니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별명이 로버트 드니로야. 이 사람들 완전 백인이잖아. 우리가 헐리우드에서 봤던. 이 사람하고 누구야? 유명한 액션 배우 옛날에 007 나왔던. 그 사람하고 뭐가 달라? 똑같이 생겼지. 그런데 그림을 보면 우리 고구려 백화예요. 고구려 백화죠,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카페트 깔고 무릎 꿇고 앉아요. 남자들이. 무릎 꿇고 앉는다니까? 생김새는 서양인인데 문화는 아시아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림이 완전히 이게 동양 문화잖아요. 그림 보세요. 고구려 장군. 우리 무슨 조선의 무슨 장군들처럼 그려놨잖아요.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가 들어와서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슬람 뭐 이제 터반 이슬람이 들어가면 다 똑같아져. 뒤집어 싸고 코란 읽고 말은 아랍어로 다 바뀌어. 이슬람 들어가면. 그런데 이슬람의 경전도 꼬란도 그림 언어예요. 그 내용물은 그림 언어야. 근데 무조건 암기해서 문제가 되지. 자, 여기서 보면, 그러면은, 요 언어 자체가 생김새는 이 사람들이 서구인처럼 생겼지만, 마인드는 아시아 사람들 마인드예요. 그러면 이건, 글을 쓸때이 사람들은 뭐를 쓰냐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쓴다라는 거예요. 한문이 그러죠, 한문. 한문이라는 언어 자체가 뜻글자잖아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그림으로 또, 형상으로, 형상을 뜻으로 담아서 문자로 만든 게 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이 마인드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 아시아 사람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말이 별로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치면은 전라도에 가까울까요? 경상도에 가까울까요? 예? 아니죠. 전라도에 가깝죠. 그려 거시기 형. 아 거시기 형 거시기 형 이러면 끝나. 근데 경상도는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봤거든. 경상도는 내가 경악을 했던 게 전라도에서는 아니 서울에서도 못 봤던 게 슈퍼 그 주차장이 있고 슈퍼의 주차 대형 슈퍼예요. 대형 마켓이야. 대형 마켓 주차장에
그 담벼락에다가 페인트로 써놨어. 주차에 관한 사항들을. 1. 여기다가 무단 주차 시에는 뭐 2. 주차를 할 때는 뭐 몇 분 동안은 할수 있으나 뭐 3. 뭐 이렇게 초과하면 얼마를 내고 4.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에 대한 내용을 열몇 가지를 써놨어요. 그거 보면서, 이거 좀 특이한 문화다. 경상도 처음 갔을 때 쇼크. 제가 이제 혼자가 되고 나가지고, 혼자의 그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과 이 모든 상처들을 뭐로 이겨냈냐면은, 여행하는 걸로, 처음에는 여행을 버스 타고 뭐 이렇게 여행하는 걸로 했어요. 그 다음에는 걸어서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해남 땅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남부터 시작해서, 무안, 광주, 담양, 그다음에 순창 고추장 순창으로 해서 영동으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상주 그러니까 경상도 쪽으로 쭉 지나와가지고 그 강원도로 넘어왔거든요. 그렇게 넘어오면서 경상도에서 야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우리는 그냥 전라도 와서 아유 한상 차려줘요. 그러면 다 차려줘. 이 메뉴를 보면서 다 경상도 가면 메뉴 가지고 꼼꼼하게 따져. 그리고 어떤 데는 가면은 메뉴 하나하나면 다 물어봐요. 이거 뭐지? 뭐 너무 문화가 다른 거야. 적응이 안될 정도로. 나는 서울 사람인데 서울 깍쟁이들도 그렇게 안 따지거든요. 근데 경상도는 꼼꼼하게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어디 쪽이 가깝냐면 이 지금 성경이 기록한 언어는 거시기 언어하고 가까워요. 거시기요? 거시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거시기요? 이 거시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서양 애들은 꼼꼼하게 따져요. 그래서 맞다, 아이가! 됐다, 아이가! 뭐 계속 물어보고 따지고 해요. 근데 이게 둘이 잘 섞여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을 잘하는 거야. 거시기만 가지고는 발전 못한다니까? 거시기만 가지고는, 거시기 해놨다가 나중에, 뭐 거시기 하라고 그랬는데, 뭐, 거시기 안 됐잖아!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 꼼꼼하게 따진 사람들이 있어야 돼. 이게 문화가 잘 섞인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성격 공부하기 무지 좋아요, 우리는. 근데 백인들과 아시아 사람들이 만나면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시아 사람들은 거시기요? 이러는데 백인들은 아니야. 이게 따져가지고 데이터가 없으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에비던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과거 2000년 동안의 신학의 역사는 뭐였냐면은 에비던스를 만들어내는 역사였어요. 서구인들이 해놨던 거는 이거 자료만 무지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자료를 쫙 꿰야 되는데 자료를 꿰는 일을 못한 거야. 이게 서구 신학이 그동안 해왔던 일이야. 그러니까 데이터는 엄청 만들어놨어. 이렇게 신학을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신학을 하면 그 데이터들을 일단은 다 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데이터 찾는 법을 알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서구 신학은 꿰놓지를 못했어요. 뭐로 꿰놨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언어들은, 이미지 언어들은 성경으로 꿰어야 되는데, 뭐로 꿰었냐면 철학으로 꿰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사고구조가 철학적 사고구조거든. 근데 진짜 철학적 사고구조는 어디에 풍부하게 존재했었냐면, 동양에 존재했어요. 이게 서양에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철학은 중국의 그 거시기 시대에 존재했어요. 거시기, 공자 시대 때. 희한하게 그 시절에 잘 보세요. 한비자 나왔지, 묵자 나왔지, 노장 사상 나왔지, 거기에 맹공자 나왔지. 우리가 또 모르는 내가 지금 철학 종류를 다 모르는데 그 어간에 엄청 만들어졌어요, 엄청. 근데 지금 서구에서 나오고 있는 철학들이 이 중국 철학을 넘질 못해요. 희한하죠? 그렇게 따지고 하는데도 그걸 못 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데이터는 엄청 만들어 놓는데 꿰질 못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특징이 이게 잘 꿰. 이렇게 데이터 같은 걸 별로 없어 보여. 그러니까 중용 같은 경우는 보면은 책이 뭐 그렇게 크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용 하나에 엄청나게 풍부한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에 천자문이 있잖아요. 천자문에 뭐, 하늘 천 따지, 건물 현으로, 천지현황부터 시작하잖아요. 천지현황이, 글자는 네 글자밖에 안 돼. 하늘 천, 땅지, 건물 현, 누룰황. 그러니까 천지현황을 하면은 뭐,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식의 사고 그 구조로 해석을 한 걸까요? 딱 서구인들 사고 구조예요. 만약에 이 성서적 사고 구조, 성서를 기록했던 그 사람들의 마인드로 기록하면은 천지 현황이 모처럼 읽혀지죠? 창세기 1장 2절처럼 읽혀지죠. 창세기 1장 2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딱요 장면이잖아요. 천지 현황이. 그림원으로 생각을 해서 해봐요. 그리고 굉장히 풍부한 천지 현황 하나 가지고 논문을 써도 아마 몇십 권, 몇백 권 써낼 거야. 이 동양의 언어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특징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접하는데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언어의 특징을 모르고 우리는 전부 서구인들이 만들어놨던 신학의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답습해 왔어요. 그런데 서구인의 신학의 데이터베이스에 최초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쫙깬 사람이 누구냐면 서구 신학에서 그거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어거스틴이 쫙 깼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전직이 있어요. 전직 이 사람이 마니교 출신이에요. 마니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마니교나 조로아스터교가 어디서 넘어온 종교냐면은 이란에서 넘어온 종교예요. 이란은 이 아시아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긴 한데, 근데 이 이란의 조로아스터교나 마니교가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데이터를 바로바로 찾아서 한번 해볼게요. 참 이게 좋네. 이게 노트북이 있으니까 데이터를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한번 여기서 마니교를 찾아서 마니교. 아이고, 내가 한글 변환을 하고 마니교. 여기서 마니교를 이제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고, 글자가 너무 작아. 보이시죠? 제가 이 안경을 껴야 되는데 안경을 저기다 두고. 자, 3세기 파르시아 왕국에서 마니가 뭐 창시한 그 고유의 이원론적 종교다. 그리스도교 혹은 조로아스터교의 이단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일관된 교리 엄격한 제도, 조직을 갖춘 하나의 종교로 자리를 잡았다. 여기서 소개하는데 뭐로 소개를 해요? 이원론으로 소개를 하죠. 이원론이라는 게 뭡니까? 이원론. 이때 당시에 이원론에 지금 이게 그 어거스틴이 존재하고 있었던 고시대에 최고의 학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어떤 위대한 스승의 계열을 따라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때 당시 위대한 스승이 누가 있었을까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표적 이원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원론적 사고방식의 이원론적 마니교의 사고방식을 가졌던 어거스틴이 여기서는 보세요. 빛이 사도, 빛을 비치는 자. 이게 이제 마니교라는 뜻이 빛과 어둠의 싸움. 이게 조로아스터교에서 넘어온 종교거든요. 왜냐하면 조로아스터교가 왜 이단이라고 그랬냐면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는 조로아스터교야. 자, 조로아스터교는 아주 간단해요. 조로아스터교는 제가 늘 설명하지만 빛과 어둠, 하나님 대 사탄, 마귀 대 천사, 그다음에 그죄대 아니 그 선한 것대 악한 것. 이걸 두 개를 쭉그 비교하면서 그게 이원론이고 이게 바로 마니교나 이게 조로아스터교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에요. 제가 이란에서 조로아스터교의 흔적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조로아스터교의 그 흔적 중에 하나가 날개, 독수리 날개.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우리 종합 공부를 좀 해보죠. 이 조로아스터교를 또 검색을 좀 해볼게요. 조로아스터교가 여기 마니교가 있고 조로아스터교가 이 상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표 상징이 뭐냐면 이 조로아스터교의 상징이 여기 이미지가 나오나? 조로아스터교 이미지가 조로아스터교 치니까 엄청 많이 나오죠. 조로아스터교가 굉장히 큰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그러니까 기독교가 퍼지기 전에 중근동 시대에 뭐 거의 대부분을 다 조로아스터교가 장악을 할 정도로 이게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되네. 인터넷이.
인터넷이 갑자기 다운이 됐어. 이거 와이파이를 잡아서 쓰다 보니까 이게 잘안 되는데. 조로아스트교의 그 상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떤 종교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을까요? 마니교는 3세기에 생겨난 거고, 기독교 이후에 생겨난 종교고, 바벨론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죠? 이라크, 이란 지역이에요. 바벨론 강가 하면은 이라크, 이란 지역이죠? 그럼 이란의 대표 종교가 그때, 이라크의 대표 종교가 뭐였을까요? 조로아스터교였어요. 그럼 조로아스터교를 그 대표 종교로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을 기독교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한번 보면 돼요. 조로아스트교 제가 안경을 좀 가져와야 됩니다. 안경을 가져와서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자,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다윗을 격동시키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께서 하셨죠? 여호와께서. 자, 그러면 이것을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에다가 하나님한테 무지하게 지금 혼나는 장면, 막, 그런 장면이, 사무엘 하 24장의 전체가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부스의 마당에서 이제 드디어 땅을 사가지고 했던 게 그 여부스의 마당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지금 주어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자, 요 똑같은 본문이 어디서 나오냐면 역대하에서 나와요. 역대상인가? 역대상 마지막 장인가? 이게 어디서 나오지? 이게 23장인가? 21장. 아이고. 여기 있다. 21장 1절에 나와요.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아니, 지금 사무엘하고 역대상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게 지금 주어가 바뀌었어요.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가 주인공이 돼서 다윗을 격동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상에 와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질을 해버렸어요. 이거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게 지금 사무엘하는 언제 쓰여졌어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무엘에 의해서 쓰여졌다고들 하죠. 그렇죠? 이제 우리 쉽게 생각해보자고, 그냥 쉽게. 이제 통으로 한번 생각해. 그리고 역대하는 언제 쓰여졌어? 역대하의 저자. 돌아와가지고. 저자가 에스라죠, 에스라. 에스라가 썼죠.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고.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면은 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들어왔어요. 그럼 바벨론 시대에 무슨 영향을 받았길래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으로 바뀌었을까요?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을 받았고, 기독교도 조라스트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대 사탄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요때 이후로 하나님 대 사탄 구도. 이전까지 사탄은 역대상 21장 이전까지의 사탄은,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의 사탄은 어떤, 그냥 대적자였을 뿐이야.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등된 파워를 가진 존재로 성장을 해버려, 이놈이. 아니, 이놈이 왜 성장을 해? 성장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철학이 들어와 버렸어요. 철학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 신학이 이 그림 언어란 말이에요. 이 그림 언어가 지금 백인들의 이 분석적 언어로 성경이 읽혀지고 분석이 되어지면서 결정적으로 그 도구가 뭐가 들어왔냐면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이원론하고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것을 어거스틴이 그것을 가지고 신학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을 벗어나면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정통성을 그대로 받으신 분이 누가 있어요? 루터, 칼빈, 웨슬레 이런 분들이 아니 웨슬레는 아니야.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런 분들이 어거스틴을 받았고 웨슬레는 펠라기우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신학이 어쩌면 좀 매력이 가긴 해. 그런데 그것도 살짝 좀 이상해.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주류는 확실하게 두 가지의 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원론이란 도구를 가지고, 그리고 마니교라는 어떤 이원론적 사상에서 성경을 분석 쪽에서 꿰버린 거예요. 그 철학으로 꿰는 거예요. 그 철학으로. 철학과 마니교로 꿰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가 되죠? 그때부터 성경은 마니교의 경전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성전은 플라톤 철학의 한 아류가 돼버린 거예요. 본래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 아시아인들의 그 마인드로 읽혀진, 한 번도 읽혀진 적이 없어. 주류 신학에서는. 교회에서는 한 번도 본래 저자의 의도대로 읽혀진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의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 돼버린 거죠. 본래 의도대로 읽혀져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자, 또 하나는, 이제, 이 주류가 된그 사람들은, 이제, 주류에 들어가요. 그게, 이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하는 로마에 의해서 국가 종교로 들어가요. 국가 종교로 들어가면서, 그 종교가 이제 로마의 전체의 어떤 종교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다른 종교를 흡수하게 되죠. 근데 다른 종교를 흡수하는데 주로 흡수하는 종교들이 어떤 종교들을 흡수했을까요? 동양에 있는 불교라든지 아니면은 힌두교 이런 것들을 흡수했을까요? 아니면은 이그 주변에 있는 유럽 주변에 있는 그때 당시에 바바리안들의 그 샤머니즘을 흡수했을까요? 바바리안들의 샤머니즘을 흡수한 거죠. 바바리안들의 샤머니즘을 흡수한 증거를 보여줄게요. 창세기에 나와요.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 자, 10장 8절부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렐렘, 이게 이제 대제국을 건설한 거죠. 10장 1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0장 14절까지 그 국가 이름이 나와요. 아니, 10장 12절까지 국가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대부분, 그냥, 얼핏 봐도 큰 나라. 바벨이라는 나라가 있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니느웨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수 있는, 미스라임은 이집트예요. 미스라임은 히브리어로, 미스라임 하면 이집트예요. 히브리어 발음이 미스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뭐, 납드임, 루드임,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나라들을 니므롯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니므롯의 성경이 지금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길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족보가, 여기서 족보가 나오는 자리인데, 족보에 지금 함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셈족보가 나오는 자리잖란 말이에요. 여기서 함의 족뭐그 다음에 셈은 에벨의 자손이야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자리에 특별한 인물이 거론되지 않아요. 셈족보에서도 특별한 인물이 거론되지 않는데 욕단 하나는 거론이 돼요. 욕단. 그리고 욕단이 11장에 가서는 바뀌어버려요. 욕단이 벨렉으로 바뀌어버려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했죠. 왜 욕단에서 벨렉으로 바뀌는지. 이거는 지난번에 성경 공부했으니까 이건 알겠는데, 왜 니므롯이 이렇게 엄청난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쫙 설명이 되냐, 이거지. 족보 설명하는데. 자, 니므롯을, 이 사람들은 이제, 요 니므롯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놨고, 이 니므롯이 어떻게 서구에서 어떤, 니므롯이 어떻게 흡수가 됐냐면, 자, 니므롯이 이제, 이때 당시에, 성경에 이제 성경 본문에는 없어요. 요거는 본문에는 없는데 아 니므롯 다시 그리면 돼. 니므롯 얘기는 자 니므롯
주인공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들이 태어났어요. 니므롯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단무스예요. 그냥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부인 이름이 세미라메스인가? 세미라메스. 예. 세미라메스. 세미라메스예요. 이게 부인이에요. 아버지와 부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게 캐톨릭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캐톨릭은 어거스틴 신학이잖아요. 아니 캐톨릭은 간단해. 어거스틴 신학이야. 캐톨릭은 어거스틴 신학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신학 시스템이 캐톨릭이에요. 이것을 뭐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대로 어거스틴을 받아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은 좀 이렇게 맞나요? 목사님 맞죠? 맞죠. 예. 교회론이 예. 어거스틴에서. 예, 어거스틴에서 나왔습니다. 목사님 계시니까 참 좋다. 자, 이 니므롯이 아버지고 아들이고 부인인데 어떻게 발전하냐면 니므롯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단무스가 예수, 세미라메스가 성령, 성모로 발전해요. 성령이, 이전까지는 성령이 성모로 발전을 해. 그래가지고, 세미라메스의 그 영어식 발음이, 이 세미라메스의 영어식 발음이 다이아나. 다이아나, 그래서 다이아나를 이렇게 연구, 황실해서, 뭐, 이제, 이 음모론자들 얘기해요, 이거는. 음모론자. 다이아나가 세미라메스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그래서 영국 황실에서 다이아나를 이렇게 뭐 마누라로 맞았다, 뭐 이렇게. 황태자 비로 마음 맞았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다이아나,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이세벨. 세미라메스, 이세벨. 이게 이 다 발음 변천사예요, 지금. 다이아나, 이세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보세요. 지금 창세기의 20장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고대 이 얘기는 원래 종교는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종교는 성경을 가진 종교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경이 언어와 나라와 민족으로 흩어지면서 지금 10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과 언어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10장 20절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이렇게 나누면서 자기 언어대로 자기 민족 안에서 성경을 담아버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다 성경이야. 그러면 이 성경에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 이만큼 나왔다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한 어떤 니므롯에 대한 향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니므롯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의 굽장하고 이 바벨탑을 엄청, 이 바벨탑이라는 게 우리는 생각하면 그냥 탑 하는데 탑이 아니고 거대 도시를 만든 거예요. 거대 도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 도시를 만드는 일을 누가 했냐면 니므롯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에 최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니므롯이죠. 이때 당시에. 이때는 징기스칸도 안 나왔고, 나폴레옹도 안 나왔고, 알렉산더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니므롯이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같이 다 정복해버렸다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식 나면은 이름을 뭐라고 지었겠어요? 니므롯이나 단무스나 세미라메스처럼 지었겠죠. 그러니까 유럽에 저런 이름 되게 많아요. 다이아나, 이세벨, 다, 여자애들은 다 다이아나, 이세벨, 무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헌화 되진 않았지만, 요 유럽 지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니므롯 숭배 사상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니므롯이 아니야. 이제 바뀌었어. 뭐, 이름은 다 바뀌었어. 이름은 니므롯, 단무스, 세미라미스가 다 바뀌었어. 뭐, 다이아나로 바뀌었고, 뭐, 이세벨로 바뀌어, 다 바뀌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기본 형태가 눈에 보이는 걸 숭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림이라는 언어로 옮겨놨는데 유럽인들은 이 언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로 거꾸로 만든 거야, 지금.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건 이제 기억하셨죠? 요거 기억하셨으면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제가 말하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 지금 이걸 지금 속뜻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그 겉뜻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니까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의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이 말씀이 베레시트라는 세상을 만들었죠. 베레시트라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알 수도 없는 그분이 말씀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럼 백인들은 아니 우리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서를 거꾸로 이렇게 알아가면 돼.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백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전부 다 보이는 것으로 다 해석을 해버렸어요. 보이는 것으로. 이게 백인들의 특징입니다. 보여야만이 믿어, 이 사람들. 에비던스가 있어야 믿는데, 에비던스가 없으면 안 믿어요. 이 동양인하고 마인드가 틀리 되니까. 우리 동양의 종교는 특이하게 힌두교나, 이제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변화 발전했어요. 이제 힌두교로 변화 발전하고 뭐 이슬람으로 발전하고 기독교가 조로아스터교, 마니교로 발전했지만 동양 쪽으로 넘어온 종교들은 놀랍게도 이게 안 보고 믿는 종교가 됐어요. 뭐 그리고 의술을 보면 알잖아요. 한의학 대 양의학을 비교하면 되잖아요. 양의학은 계속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죠.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잖아요, 양의학은.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한의학은 업데이트 할 게 별로 없어요. 허준의 동의보감. 지금도 동의보감 열심히 공부해서 동의보감 수준으로만 진료하면 돼. 동의보감을 또 뛰어넘는 뭔가를 뭐 만들어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양의학만큼 그렇게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러면은, 업데이트 되고 있는 서구 의술이 뛰어난 겁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그, 이 한의학이 더 뛰어난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어느 게 뛰어나죠? 업데이트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진 거니까.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건 얘네들이 아직 미개한 거야.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서구 신학이라는 게 그래요. 서구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얘네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동양은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어. 동양 종교도 이제 성경이라는 게 동서양, 셈족, 함족, 야베 쪽으로 다 나눠갔어요. 이제 다 지들이 다 성경 가지고 갔어. 지금 어차피 노아의 그 말씀, 노아가 이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그 말이 또 셈, 함, 야벳에게 갔고 셈, 함, 야벳은 이 성경을 그대로 들고 갔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들고 갔으면은 동양은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켰냐면은 통으로 보는 걸로 발전시켰어. 힌두교 뭐 불교 이런 쪽으로 보면은 잘 보세요. 이게 분석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 없어져야 돼. 모든 게 이제 보이는 세상에 동양 종교의 특징은 잘 보세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넘어가야 비로소 뭐가 이루어져. 열반이 이루고 막 혈탈이 이루어져. 동양 종교의 특징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넘어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서양 종교는 전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이는 세상을 분석해서 보이는 세상 안에서 검증해내야 돼. 검증이 돼야 비로소 있다 없다. 그때부터 존재, 우리는 존재를 이미 깔고 들어간다니까. 우리는 있어 그냥 있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 신이라는 게 있어. 이러고 시작하는 종교가 동양 종교인데 서양 종교는 존재 증명부터 복잡해요. 있냐 없냐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관심 가지겠습니까? 요 베레시트 안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니므로드. 담무스, 세미라메스 이런 사람에게 집중하냐? 누구에게 집중하겠어요? 이분에게 집중 안 한다니까? 이 사람들 분석적 사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요. 요 세상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누렸던 님으로서에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님으로서로 확 바꿔놔버린 게 서구신학입니다. 그리고 요 신앙을 가졌던 바벨리안들은 확실하게 니므로 신앙이에요. 바벨리안들이 기독교로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주류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주류가 되면서 신학은 그때부터 이제 중세시대죠. 이제
로마가 망할 때쯤 바바리안들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망하면서 뭐가 시작됐어요? 중세 암흑기가 시작됐잖아요. 중세 암흑기에 기독교의 모든 병폐들이 다 나오잖아요. 마녀 사냥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서구 신학은 섞임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막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걸 꿰질 못한 거야. 근데 동양은 너무 많이 꿰놨어. 너무 그림원으로 많이 꿰놔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분석하기에는 엄청나게 방대한, 이게 또 서구인들이,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지금 불교에 환장하는 줄 알아요? 이 성경을 지들 나름대로 다 분석을 했더니 분석이 다 끝났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불교를 딱 접하니까 불교에는 분석을, 지들이 분석하기에는 이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겉에서 보기엔, 그런데 분석을 하기 시작해보니까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에는 아주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지금. 서구 애들에 영화 잘 보면은 불상들 꼭 있습니다. 이 헐리우드 영화에. 그리고 누구야, 그 스티브 잡스가 불상 갖다 놨잖아요. 스티브 잡스 같이 분석적 사고에 뛰어난 사람이 그 불교에 심취했다니까. 분석적 사고는 불교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물 만난 고기가 되는 거예요. 불 만난 기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폭발을 해요, 진짜. 엄청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은 이러한 그 역사적, 이게 언어적, 목사님이 어제 짧게 그냥 그림 언어라고 했는데, 그림 언어라는 게 이렇게 풍부한, 지금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게 목표냐? 이제까지 서구 신학은 분석만 해왔어요. 우리는 그 그림 언어를 꿰자는 거야. 그래서 구슬이 3알이라도 꿰어야 법에다. 뭐 성경에는 그걸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구슬이 3알이라도 꿰어야 법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래요. 밭에 감추인 보화. 자, 밭이라는 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냥 농작물이 자라가지고 이걸 따먹는 재미로만 밭을 생각하는데, 최초의 밭은 뭐예요? 밭을 갈아 엎어야 돼요? 최초의 밭을? 이제 농사를 짓는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최초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을 갈아 엎는 게 순서죠. 다 갈아 엎어야 돼. 돌은 다 골라내고, 밭이라는 데는 일단은 길바닥과 가시밭과 돌짝밭하고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밭은, 일단 돌은 다 걷어내고 가시도 다 걷어내버리고, 그리고 보들보들한 흙으로 다 만들어놓은 그리고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놓은, 거기다가 뭘 하죠? 씨를 뿌리죠. 밭은 무슨 기능이 있어요? 씨를 뿌려서 씨를 받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씨를 받는데 그냥 받는 땅이 아니라 최적화된 상태에서 씨를 받는 땅이에요. 그게 밭이에요. 근데 그 밭 안에 뭐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보화. 그 보화를 발견했어. 그 보화를 발견하면은 아무 말 안 하고 몰래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버려요. 그 밭을 사버리면 되니까. 아니, 보화만 이렇게 서구인들 사고방식에는, 이게 동양 마인드라니까? 동양 마인드는 통째로 사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구설수에 오르기 싫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법적인 거 따지기 싫. 근데 서구 마인드는 어떻게 해요? 저걸 어떻게 해서 딱 조금만 가져올 거야. 아주 실용주의적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것만 딱 가져올 생각을 해요. 근데 동양 마인드로 쓰여진 게 대표적으로 밭에 감추인 보하고, 그 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서구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밭이 뭐냐 이거야. 아직도 밭이 뭔지를 몰라, 이 사람들은. 분석만 했어. 뭐 밭이 땅에 어디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는 뭐 씨를 어떻게 뿌리고 땅을 어떻게 갈고, 역사적 배경 다 했어. 본문 비평 다 해놨어. 본문 비평 했더니 밭이라는 땅은 뭐 갠데, 헬라우라 갠데, 이 개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거는 다 연구를 해놨어요. 근데 동양 마인드는 아주 간단해. 우리는 이게 사고구조가, 우리는 굉장히 특이하게 통합적 사고구조예요. 백인하고 아시아는 절대 완벽하게 다른 게 통합구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 제가 몇 개 올려놨죠. 우리 그 게시판에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간단한 테스트인데. 우리는 이 왼쪽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을 고르라 그러면 이걸 고르겠습니까? 이걸 고르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것, 왼쪽 삼각형 네모하고 비슷한 걸 고르라면 이거 이게 비슷해요? 이게 비슷해요? 1번이 비슷해요? 2번이 비슷해요? 한번 골라보세요. 2번이 비슷해요. 2번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2번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이게 동양마인드라니까? 서구인들은 1번을 선택해요. 왜냐면 색깔로 분석해보니까 아. 우리는 모양대로 그냥 통 눈에 딱 들어온 대로 분석 안 해. 통째로 보고 이게 모양이 비슷하네? 색깔은 다른데 이거 전혀 다른 색이잖아 색이란 말이야. 우리는 턱 보고 모양 비슷하니까 요거는 다 선택해. 동양인은 거의 이거 선택해.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을 다니면서 다 검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미국, 유럽 애들 다 이렇게 비교 대조해봤는데 서구인들은 분석을 해요. 저렇게 해요. 이게 동양과 서구의 차이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드디어 한 사람이 이게 창문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서서 창밖을 보고 있어요. 창밖에 이 나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창밖에 나무가 있고 여기에는 작은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게 멀리 있는 거고 어느 게 가까운 데 있을까요? 이게 가까운 거고. 예. 여기 먼 거고 여기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우리 동양인은 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서구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기 멀고 여기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동양인은 그냥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물을 기준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근데 서구인은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사고 구조 완전히 달라. 제가 이제 저 예는 조금 잘못 들었지만, 좀 불편하게 예를 들었지만, 그 동영상을 보시면 확실히 동양인과 서구인은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확실한 차이. 그 확실한 차이를 이제 오늘 가서 그 밴드를 쭉 검색해 보시고, 동서양의 차이를 한번 꼭 보세요, 이게. 그런 사고 구조의 차이를 가지고 성경은 썼어요. 그런데 서구인들이 분석을 해버렸어요. 이게 기독교의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석해줘야 돼요. 우리가 꿰어줘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아기 때문에 우리가 요 그림 언어를 우리가 꿰어줘야 돼요. 서구인들이 이거는 분석은 해놨어요. 이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우리는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데이터 엄청 많으니까 요거 데이터를 다 가지고 꿰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꿰냐? 이렇게 꿰야 되는 거예요. 이제 꿰는 방법이 역순으로 꿰면 돼요. 이제 우리는 무슨 뭐 성경을 굉장히 복잡하게 헷갈리게 했는데 너머의 하나님이 우리 이 하나님을 몰라요? 너머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했으면은 이제 서구인들은 이거부터 뭐 입으로 말했냐, 뭐 어디로 뭐로 말을 했냐, 소리 기관은 어디냐 이렇게 분석을 하죠. 필요 없어요. 입은 몰라 그냥. 우리는 통으로 생각하죠. 몰라. 입은 알 수가 없어. 이 존재 인지 자체가 우리는 안 돼 그냥. 우리는 이 입은을 아예 입은을 몰라. 모르는 분으로 우리는 그게 쉽잖아요. 그냥 몰라. 그러면 되잖아요. 서구인들은 그게 안 된다니까. 왜 몰라? 말씀을 했으면 있어야지? 이러고 따지고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몰라! 잃어버리면 돼!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베레시트라는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베레시트라는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 안에 모든 것을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넣어 놓으셨어요. 왜냐면 이 말씀으로 창조됐으니까 말씀이 다 있는 거죠. 어디든 말씀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 이런 게 다 붙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다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동양인들은 간단해.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알아가냐면, 그래, 역순으로만 가면 돼. 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도로 가지고 하셨는지 알겠구나. 이렇게 알아가면 돼.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분은 우리는 모른다니까.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아, 말씀에는 이분의 형상은 없지만, 이분이 마음이 담겨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다 되는 거네? 우리는 간단하게, 역순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돼. 이러면 우리는 끝이야. 그리고 이 너머의 존재 몰라도 돼. 그냥,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안 궁금해. 근데 서구인들은 이거부터 궁금하다니까? 이게 여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두둥이도 없는데 말을 하냐, 뭐, 이것도 시작해가지고. 이게 얘네들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막 끝까지 이걸 분석하다가, 한 사람이 논문 이만큼 써놓고, 그걸, 논문 써놓은 것을 후대가 또 물려서 그걸 또 논문 연구하다가, 결코 알 수 없는 거를 끝까지 연구하다가 하는 것들이 서구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몰라도 돼. 마음만 알면 되잖아. 이러면 우리는 끝나. 이 마음을 알아가는 역순으로 해서 다 이해가 되죠. 너무 쉽게 이해되죠. 이게 성경을 알아가는 순서예요. 우리가 이런 순서로 공부할 거예요.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서구의 신학하고 우리는 굉장히 달라요. 좋죠? 되게 편한 거예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아쉽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제 원어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자 여기서 이제 엔아르케 이게 이 엔아르케가 아까 바라시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엔아르케가 이제 이게 지금 베르시트라고 되어 있죠. 요게 엔아르케예요. 근데 이 엔아르케를 이 베르시트라는 것은 이렇게 했지만 엔아르케는 어떤 거냐면은 요분 빼고 이분은 태초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분이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태초라고 말하면 엔아르케는 어디를 다 포함하고 있냐면 엔아르케를 잘 보셔야 돼요. 엔아르케는 어디를 포함하고 있냐 색깔을 달리해가지고 엔아르케는 요 말씀이 있는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엔아르케예요. 그렇죠. 그럼 엔아르케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엔아르케 안에 말씀이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은 관사로부터 호로고스죠. 여기 말씀이라고 돼 있죠. 여기 호로고스죠. 여기 호 관사 호가부터 호로고스 호로고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호 로고스예요. 관사가 있는 로고스가 있고 관사가 없는 로고스가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관사가 있는 말씀이에요. 관사가 있는 말씀은 지금 관사가 있는 말씀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에요? 이분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머에 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홀로고스예요. 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 헬라어를 볼 때 관사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자 이제 엔아르케 에이미 홀로고스 카이 홀로고스 에이미 프로스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아 이게 이제 번역 사전을 한번 볼까요? 전치사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지금 무엇무엇을 향해 그 다음에 소유권과 함께는 무엇무엇의 쪽에 즉 무엇무엇에 관하여 라고 했어요. 소유격과 함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소유격이 어디 있냐? 소유격이 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하고 같이 있네. 프로스는 전치사 목적격이네요. 그러니까 소유격의 무엇무엇의 쪽에 무엇무엇에 관하여는 아니죠. 무엇무엇 역격과 함께 무엇무엇의 곁에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역격이 있나요? 프로스가 역격 없죠. 역격 없죠. 역격 없죠. 역격 없죠, 지금. 역격이라고 찾아봐. 요게 문법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리고 여기도 문법이 여기 돼 있어요. 동장, 미, 능동, 단수. 이런 게 다 문법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역격이 없죠. 역격과 있을 때 위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역격과 있을 때 위드가 되잖아요. 지금 이 프로스라는 게. 잘 보세요. 역격과 함께 무엇무엇의 곁에. 즉, 가까이에. 일반적으로 대격과 함께 향하여 가까이 동안 합성어로도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포함 무엇무엇을 향한 가까이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건 이제 번역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예. 위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자, 호,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문법 번역을 잘 보면은 하나님 옆에 있었다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옆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 더 이렇게 위대하잖아요. 잘 보세요. 이분은 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지금 여기 NRK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성령님이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전부 다 이분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원문에서 보니까 역격도 아니고 지금 여기 역격도 아니고 소유격도 아니에요. 목적격으로 돼 있어요. 무엇 무엇을 위해 혹은 무엇 무엇을 향해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무엇 무엇과 함께가 아니에요. 지금 이 소유격이 아니에요. 함께라고 번역하려면 무엇 무엇과 함께 있어야 돼. 뭐 누구누구 안에 역격은 누구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 말씀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맞죠? 지금 이게 문법대로 이렇게 말한다고 뭐가 이게 크게 이게 지금 성경 자체가 막 비틀리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게 태초라는 거는 태초에 이 모든 세상은 에나르케 그러니까 베르시티의 세상은 전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머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머의 하나님을 향해. 근데 이제까지 신학은 너머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있었어요? 진짜 건전한 신학이라고 하면은 베레시티 세상 안에서 요 말씀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번역대로라면 한글 번역대로라면 이 말씀과 함께 있다라고 하니까 말씀과 함께 있는 베레시티 세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최고로 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끌어다가 힘으로 쓰려고 그러잖아요. 말씀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한테 붙어 있으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이러고 이제까지 신학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신학이 아니었다니까. 여기에 주저앉아버린 신학이었어요. 여기에 이걸 가르쳤던 게 우리 기독교였고 이게 성경학자들이었고 이게 우리 목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엄청 벌받을 짓 한 거죠. 여기에 주저앉히면 안 된다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렇죠. 그게 지금 창세기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지금 본래 의도예요. 가게 지금 하게 위해서 그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분에게 가게 만든 육신으로 오신 이분이 이걸 딱 깨뜨려 버린 거야. 이제까지 종교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던 말씀과 우리가 말씀과 붙어 있다. 아, 말씀이 나한테 있으니까 소원, 성취, 목적, 달성 다 이루어지고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을 다 깨버리고 아니야.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머의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거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비로소 너머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우리는 갈 수가 없잖아요. 이때부터는 여기까지는 내 힘이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기 이 너머의 세상으로 가는 거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이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성만. 근데 방향성을 가지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전부 이제까지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어요? 첫째,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조로아스터교. 둘째, 이원론으로 알고 있었고, 이원론의 대표 사상은 뭐예요? 선악. 선악으로 우리가 다 구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나? 모르지. 알 수 없지. 하나님은 향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땅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이게 다 해석이 돼버리니까. 갈 필요가 없어. 여기가 조사원이 우리 초막서 찍고 그냥 삽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괜히 그 얘기가 성경에 끼어든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라니까 지금 여기 초막새 찍고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좋아요 막 이러고 살아가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처한 환경을 베드로가 잘 대변해줬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